EV9 가격을 발표했어요. 옵션 뭐 처음에 7,800부터 시작해서 넣다 보니까 1억이 넘어가네. 와, 5월 되니까 이제 덥다, 더워.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직풍. 자, 앞쪽에도 마찬가지. 4개의 팰리세드 송풍기에서 에어컨 바람 팍팍 떨어지는데 직풍이 싫으면 또 딱 닫으면은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5월인데 신피님 너무 덥다. 햇살이 올 여름 더 더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진짜 7인승 7명이 탈 수 있는 차, 과연 어떤 차일까요? 지금 현재 EV9 가격을 발표했어요. 옵션 뭐 처음에 7,800부터 시작해서 넣다 보니까 1억이 넘어가네. 와우, 본 차량 하이리무진인데 차값 포함, 튜닝 포함 6,500만원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패밀리카. 그리고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한테 가장 좋은 선물이 있어요. 자, 상부 쪽 하이루프 디자인 날렵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도 도포가 되어 있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썬팅 필름 사이드스텝 끝.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 되게 이쁜데. 자, 실내 쪽 한번 비춰주시죠. 자, 실내 쪽. 오, 시원한 바람 나오는데 시동 틀어놨나봐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딱 목쿠션만 했네.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하고 순정 시트도 통풀 열선 다 있죠. 어라? 바닥 쪽은 아직 매트를 안 깔았네요. 베이스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라인 매트는 아마 손님이 오셔갖고 고르실 것 같아요. 맞죠? 네. 자, 1열 쪽 살펴봤고 2열 쪽이 중요합니다. 진짜 7인승의 매력이 바로 2열 쪽 있죠. 바닥 쪽 비춰주시죠. 바닥 쪽은 와우, 요트 바닥. 평탄함이 요트 바닥이 되어 있는데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라는 거예요. 즉 시험 성적서도 제가 첨부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게다가 헤링본 스타일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올라가서 또 시트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7인승이라고 그랬죠. 7인승은 9인승과 달리 레바가 전후이동 레바, 좌우이동 레바가 있죠. 그리고 제 키가 173인 성인인데 이 정도로 넉넉한 공간 앞에 아트 포켓. 그런데 7인승을 사는 이유가 뭐죠? 릴렉션. 맞아요. 릴렉션 때문에 사는데 이 릴렉션이 얼마나 편하냐. 자, EV9 사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히트 쪽 보면 비교를 한 번쯤 해봐요. 물론 차량 가격이 비교도 안 되지만 맞죠? 그리고 전기차가 아닌 가솔린 팍팍 넣고 한 번쯤 가성비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길다. 자, 일단은 홀드 버튼을 딱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홀드 버튼을 딱 누르면은 오, 무중력. 바로 이것이 릴렉션이죠. 게다가 언더 서포트까지 작동을 합니다. 언더 서포트가 아래에서 이렇게 차분히 올라오고요. 그리고 연장까지도 됩니다. 이렇게 연장까지도 되고. 예, 제 키가 173이라 있죠. 이 상태에서 오, 엄기사 갑시다. 뭐 부러울 것이 없네요. 게다가 원터치 버튼으로 역시 원래 위치가 되죠. 이 시트 공간이 사실은 후석 승차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물론 운전석 승차자들이야 뭐 조석 승차자들이 충분하겠지만 그래서 카지마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객, 승차, 실제로 성인이 7명이 탈 수 있는지 역시 또 보여줘야죠. 3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 통로석 충분해요. 3열로 이동을 해서 제가 3열 6대4 싱킹 시트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무릎 공간 이 정도로 남네요, 심피님. 근데 등에 걸리는 게 없어.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쫙 빼주고 가운데도 쫙 빼주면은 자, 173인 성인이 이 정도 목에 닿고. 자, 그리고 앞에 모니터가 아니고 심피디가 보이네. 자, 그리고 싱킹 시트 후석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적재 공간도 충분하죠. 자, 나가주시죠. 상부 쪽 설명해야 돼, 상부 쪽. 자, 여기까지는 기아 순정 7인승 릴렉션 시트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뭐, EV9도 기아차고, 카니발도 기아차인데, 뭐, 어떤 차든 어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몸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후석 승객, 특히 성인이 7명이 탈 수 있는 6대4 싱킹 시트, 그리고 2열의 릴렉션 시트 꼭 참조하시길 바라고, 우리 영업 해야 돼, 이제 우리 영업.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와, 이 점점점점이 뭐야, 이게 다? 몇 개 박은 거야, 이게.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거지. 요즘 스타라이트 롤스로이스 벤틀리 들어가면 2,000만 원 한대요. 근데 아트원에서는 글로벤 계약하면은 서비스. 아트원 전국 지사에서도 글로벤 계약 많이 하고 있고 본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서비스 하니까 200만원 상당의 스타라이트. 이게 사실 밤에 보면 아주 끝장납니다. 게다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이제 하이루프의 장점이 있죠. 자, 7개의 금형입니다.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운행시 잡소리 안 나는 거, 그리고 AS 없는 거. 복잡하면 AS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거, 센터미 사이즈,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술 모두 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이 스타라이트가 이 부분이 아니고 내피 쪽에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 들어가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름, 다가오는 여름 5월인데 벌써 더워요. 중요한 거는 에어덕트 구조. 이거 증명을 해야 돼. 딱, 직풍. 그 다음에 역시 직풍. 게다가 닫으면은 펠리세이드 송풍구이기 때문에 확산용으로 바뀌죠. 그럼 딱 닫고 돌리면은 옆으로 확산이 되는. 정말 에어컨 바람이 중요합니다. 왜냐? 빨리 골고루 퍼져야 되니까. 여름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막 땀 막 흘리죠. 에어컨 바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게다가 아트원의 장점이 하나 있죠. 바로 하이리무진의 장점. 아이들이 좋아하는, 할 만한,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뭐 선물로 하이리무진 딱 산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앞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 끊기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할 수가 있죠. 게다가 본 버튼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차분히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의 특징이고. 야, 스타라이트 정말 예쁘다. 와우. 자, 이렇게 차값 포함, 이 하이리무진 포함, 그리고 유튜브 바닥 튜닝비 포함 6,500만원의 7인승 리무진을 알아보고 있고, EV9과도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속에서도 뭔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 후속 쪽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상부 쪽에 뭐가 보여요? 옷걸이가 있네? 아까 내가 앉아봤는데 옷걸이 간섭 없어요. 헤드레스를 빼도 성인이 머리가 닿지 않고요. 그리고 싱킹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공간감, 여기 2열하고 3열의 공간감. EV9에서는 절대 이 공간 안 나옵니다. 게다가 이렇게 릴렉션 시트 된다는 거. 자, 제가 시트를 또 접어보겠습니다. 접기 전에 컬팅 자수가 이 부분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렇게 싱킹 시트, 당연히 올리면은 반대 부분도 싱킹 공간, 엄청난 공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접으면은 바로 당겨서 접어주겠습니다. 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있으니까요. 자, 이 상태의 후석의 적재 공간, 그리고 조수석 시트는 현재 뒤로 완전히 빠진 상태죠. 네, 넉넉한 적재 공간, 그리고 요트 바닥 보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한번 다시 비춰줘봐요. 와, 모니터도 예쁘지만 스타라이트가 들어가니까 이건 분위기 완전 반전인데. 뭐 그래도 아무리 예쁘면 뭐해, AS가 없어야죠, 맞죠? 자, 그리고 이쪽 트렁크 매트 쪽도 비춰주시죠. 7인승 전용 3D 매트, 그리고 기아 지급품과 아트원에서 레드포인트 대신에 지급하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가정의 달 5월에 패밀리카로 가장 안성맞춤인 카니발, 그리고 뭐 가격이 공개되는데 너무 사악해요. EV9 한 번쯤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입사 채널 시청해주시면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조금 있으면 3만 명 될 것 같아요. 다 신PD 그리고 고객님들 덕이라 생각합니다.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가온 연휴 카니발 있으면 어떨까 한 번쯤 상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